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체선과 상체의 모양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하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체의 모양은 우리가 레스 할 때 왼발에 디디 놓고 한 6대 4 정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한 6대 4 정도 디디 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놓고 상체를 꼬아서 풀어주는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자, 옛날 클래식 스윙은 체중 일로 왔다가 이렇게 칩니다. 클래식 스윙. 현대 모던 스윙은 왼발 뒤로 놓고 상체 꼬아서 풀어주는. 자, 왼발 뒤로 놓고 상체 꼬아서 풀어주는. 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할 때 항상 왼쪽 눈으로 공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 눈으로 공을 보면 이미 헤드업입니다. 왼쪽 눈으로 공을 보시고, 자, 왼발에 옵션을 좀 둡니다. 왼발에 옵션을 두고 상체 꼬아서 자, 이때 또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슬라이스 피니시 하고 난 뒤에 우측 어깨가 피니시 때 타켓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측 어깨와 우측 골반이 타켓을 보고 있어요. 이게 타켓을 못 보면 100% 슬라이스입니다. 치시고 난 뒤 피니시 모습에서 이 우측 어깨와 우측 어깨와 우측 골반이 타켓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 슬라이스를 방지하고 멋지고 다이나믹한 샷을 구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체와 상체의 모양. 자, 왼발을 디뎌 놓고 오른쪽이 좀 떨어지세요. 왜냐하면 그립이 오른손이 밑에 잡기 때문에. 밑에 잡았는데 이렇게 서시면 안 되겠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른손이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이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상하체를 조합적으로 잘 느낌을 잘 받으셔야 왼발 뒤로 놓고 오른쪽이 좀 떨어지고 오른손이 밑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떨어져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왼발 뒤로 놓고 어깨 밀고 피니시 자세에서는 타켓을 이 우측 골반과 우측 어깨가 타켓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래야 슬라이스를 방지하고 좋은 샷을 구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